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를 아주 독특하게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빈 마차가 지나가자 목사님은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뒤를 봤더니 낯선 남자가 태연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요? 도대체 왜 남의 마차에 허락도 없이 타는 거요? 그러자 목사님은, 화내지 마시오. 다 당신을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뇨? 당신에게 아주 급한 소식을 전할 게 있어서 여기 탄 겁니다. 누가 전하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요. 뭐라고 합디까? 당신이 당장 회개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지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요. 그러자 그 마부가 너터로 웃음을 웃으면서 나원 별 이상한 양반 다 보겠네. 그따위 소리에 내가 까딱이 날줄 아셔? 내려요 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당신이 다음 주일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약속 받지 않으면 내리지 않겠다고. 마부가 들었더니 큰일 났거든요. 마부는 가만히 있다가 다음 주일 교회 가겠어. 내리셔. 그래서 목사님은 내렸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래,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린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소. 나는 약속 지켰으니 이제 끝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일 후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마부와 마주치게 됐는데, 마부가 목사님을 보더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막 쫓아갔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를 따라오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때까지 따라다니라고 했습니다. 마부는 마침내 교회 가겠다고 또한번 약속을 했고, 그런 일로 인하여 매주 교회 다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우리 모든 믿는 분들에게는 내가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기독교인이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할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성이란 뭐냐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가끔 교우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도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전도를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실력이 좋을 수도 있고요, 성품이 좋을 수도 있고, 인격이 훌륭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똑바르고 온전해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가는 거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 외에는 구원 없다는 이 복음의 확실성을, 절대성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 이 절대성 위에서 힘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약화되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방법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죽었다 깨도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복음의 절대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급성은 뭐죠? 급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는 전도를 해야지 뭐 천천히 하지 뭐 하고 막연히 미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거냐 하면 no, 그렇지 않죠. 잠깐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게 항상 열려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닫혀 있고 잠깐 열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죠. 또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언제까지 지속되라는 법도 없고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타이밍이 딱 맞아야 되고 열리는 순간은 잠깐이고 바로 닫힙니다. 그러므로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나에게는 주님을 전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 이 긴급성에 대한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길을 가다가 하늘이 확 열리면서 아무개야 너 나를 믿어라 이런 법은 별로 없어요. 꿈꾸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시원찮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전해주어야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선포해야 되고 어떻게 시원찮은 뭐 내용이라 할지라도 설교를 듣고 막 이렇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런 말이죠. 내가 착하게 살면 저 사람이 감화받을 거야. 이런 기대는 애시당초 틀렸습니다. 수천 년 살아봐도 안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음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통로를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긴급성, 통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배경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하도 황홀하고 놀라서 이렇게 외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곳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산 아래 땅 위에 할 일이 있다 하고 제자들과 같이 산을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을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을 둘러싸서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 17절과 1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그들이 못 고쳤어요. 이런 말이죠. 이러한 어려운 부탁을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미룬 것도 아니고 여보게 우리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힘을 합하여 이 어린아이를 고쳐보세 하고 함께 합심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아이를 고치려고 시도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 아이의 병과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것을 어렵지 않은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제자가 나와서 내가 치료해 주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너 비켜. 내가 해볼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은 나올지어다. 그래도 안 나가는 거야. 나와라. 내가 할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안 나가는 거야. 전에는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홉 제자가 다 시도해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치료를 받으러 왔던 사람은 실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봤던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하고 평소에 좋지 못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옳거니 이때구나 해가지고 서기관들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놓고 니네가 뭐 할 줄 아냐 지금까지 다 헛소문이었지 다 가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병자를 못 고치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9절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합니다. 왜 못 고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능력이 나가죠.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땅 밑에서 딴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분리됐어요.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전원을 꽂고 충분히 충전이 돼야 이 배터리가 작동을 할 텐데 그 열기와 믿음이 다 어느새 사라져버렸어요. 추억 속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서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죠. 그렇게 탄식하신 예수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오니까 그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뭐막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24절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왔지. 근데 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또 뭐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아니야? 도와달라는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어떤 믿음은 있고 어떤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께 나올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와서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만 믿음이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믿어. 내 혼자는 괴운다고. 그런데 누구를 데려올 믿음은 없어. 다른 사람을 붙들어서 데려와 주님 앞에서 치료받을 거라는 믿음은 없어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키죠. 할수 있거든요.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라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죠. 왜 우리들은 못했죠? 28절과 29절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8절과 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그룹이 등장을 해요. 세 그룹. 예수님과 세 명의 핵심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산 밑에 있던 아홉 명의 제자 그룹.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 이세 그룹이 등장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믿음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과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아버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은 제정신 아니죠. 귀신 들렸죠. 뭐에 씌어서 사는 애죠.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할 힘이 없는, 희망 없는 아이예요. 이걸 바라보던 아버지는 기가 막힌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신다더라.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뭐가 되겠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해. 전에는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도무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실망하고 제자들 자신들은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이지 뭐. 세상은 문제의 투성이야. 해결을 원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로 찾아 나오지만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실망 느끼게 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은 탄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분발해야 됩니다. 교회 나가봤자 별 볼일 없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고 기도에 힘쓰며 주의 능력을 힘입도록 몸부림쳐야 할 줄로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해야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주님께 데리고 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 그냥 나 혼자만 겨우 나오고 남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해. 올 봄에 부활절 때 우리에게 태신자 작정했잖아요. 그죠? 그 작정을 할 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주제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 가을에 10월에 이제 새 생명 축제를 하게 되는데 태신자를 작정, 봄에 작정해야 되는데 주제 구절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영어 쓰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영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까지 주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고민 그만하고 본당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을 주제로 잡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나도 해줄 테니까 이랬어.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깜빡 잊어버렸어요. 오전에. 근데 오후 3시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했구나 싶어가지고 여기 본당에 와서 새 생명의 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는가. 기도를 저녁까지 쭉 했던 것 같아요. 밤에 물었어요. 목사님. 주제를 정했나요? 했더니 아직 아닙니다. 어쩌지? 오늘 밤까지는 끝나야 되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로 할까요? 했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첫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뽑은 거예요. 그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두 달 전입니다, 여러분. 8월 달 얘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10명씩 전도해야 된대. 근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분위기가 어떤데 교회 오란 말을 꺼낼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럴 때는 오히려 교회가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 거야. 아니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는 겁니까? 오는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도 떠나는 판에 말이야. 민망한 짓이나 하지 말지. 아 이렇게 막 열을 내더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말이야. 나보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화내면 큰일 납니다. 실족해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저러웠어요. 네? 말이 그러지 10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교회에서 부담도 많이 줬더만. 맞아요. 그런 생각 들 만큼 힘들죠.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오라고 하기가 어렵죠.
오면 책임도 못 지면서 그랬더니 맞대. 그러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교회와 주의 종들과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설교 제목이요, 이게. 읽어봅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므로 주님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새로워져야 돼요. 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맞아줘야 하고 오신 성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이 분발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그를 내려 여기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주에 주중에 극동방송국의 김상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 중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만 나 바빠? 내가 올해 80인데 뭐가 바빠? 그런 생각 들지? 나 아주 바빠요. 목회는 이미 손 놓았지만 참 전도하느라고 바쁘지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전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아, 재벌가들, 정치가들하고. 그래서 요즘 전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황이 한번 왔다 갔다 하고 교독교인들이 기가 팍 죽었는데 그럼 안 되지.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얼마나 맞지 않는다는 걸 다 알 텐데 걱정하지 말고 기독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길이 있나? 돈 있다고 끝나나? 권력 있다고 문제없나? 예수 믿어야지. 내가 요즘에 교도소 자주 찾아가요. 가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다 고마워하고 기뻐해. 재벌들도 마음을 열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내가 세월호 위족들에게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못 만난다고 그러지. 그러나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선물 주고 함께 기도하면 울고 이제 그만 그쳐야 된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권면했는데 잘 될 거야. 거기 해군들한테 다 선물 주고 위로해 주고 왔어요. 나 이렇게 돌아다니느라고 바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루한 목사님에게 물었죠.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두려우세요? 언제가 나의 영적인 위기가 왔다고 긴장하십니까? 그랬을 때 빌리 그루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많은 성도들 틈에 끼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때가 내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성도들끼리 모여서 새 힘을 얻는 것은 좋은 거야. 그러나 그 속에서 개인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영적인 위기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의 모임, 총회나 노회나 가보면은 아예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서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 주의 일로 바쁘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한대. 그런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영적인 위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예수 믿지만 내 가족이나 내가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주님의 전에 와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야. 와서 실망하면 어쩌지?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전도를 막죠. 정말 우리 교회 오면 새 사람 될 수 있다 라고 믿는다면 전도하겠죠. 교회 책임도 크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그리고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고침받아야 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제까지 못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할 수 있고 점점 더 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새들백교회, 미국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한평생 여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암이 걸려가지고 암투병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의식불명이 됐어요. 근데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One more for Jesus라는 말이었어요. One more for Jesus.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라는 말이었어요. 돌아가시기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24시간 동안 그분은 한마디 말만 했어요. One more for Jesus.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사람만 더. 150번을 외쳤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Richie, one more for Jesus. 예수를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라.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그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외침, 그것을 들었던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아버지의 유언을 평생 자기의 목표로 삼았어요. One more for Jesus. 그리고 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노래로 바꿨어요. 작곡가에게 주었어요. 그 노래 이름이 Richie, One More for Jesus. 예수를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손을 뻗어라. 지금 미국에서 뜨고 있는 CCM이에요.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알게 되고 먹었더니 낫어! 기적이죠, 이거.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자기하고 똑같은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회복된 이 사람이 그 친구에게 그 약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친구가 죽었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영생 얻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교리를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고 변한 거,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전도는 한 말이요. 와 보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와 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주께서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나도 죽게 나오는 믿음이 확실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죽게 데려왔을 때 그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절규하는 세상을 향해 희망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을 보며 탄식하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마지막 주님께 희망을 두고 나왔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실망하고 그것을 보며 주님은 탄식하신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비방을 받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입도 벌리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이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신 주님,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 때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온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를 믿고 다음 주일 새생명 축제 때 누군가에게 와보라 권하고 함께 와서 그도 주님 앞에 새 생명 얻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전 거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서교회 성전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이 시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명이며 은혜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임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진지하게 이 거룩한 사역에 응답하는,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치료받아야 할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나온 사람들을 치료할 능력이 없어 비방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데려오게 하시고 데려온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그것을 믿고 당당히 와보라고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